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화에선 저번 3화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연세인의 축제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중간고사가 끝날 무렵을 기점으로 축제를 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학교도 매년 5월에 축제를 엽니다. 축제의 공식 명칭은 무학대동제고요. 총학생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동아리들과 단과대별 반들이 주축이 돼 축제가 진행됩니다. 축제라는 것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축과 무희의 측면과 제, 즉 종교적인 상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많은 농경과에서는 농경을 예로부터 주된 삶을 하고 있다. 무학대동제는 내재돼 있던 연세인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학대동제 때는 수많은 동아리들의 공연과 행사가 이어지고 백양로를 따라 각 단과대반들의 장터가 줄지어 섰는데요. 평소 틈틈이 공부하면서 준비해왔던 밴드와 댄스 동아리들의 수준급 공연은 많은 연세인들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장터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마련한 각종 아이디어들과 치열한 홍보전도, 축제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재밌는 볼거리 중 하나죠. 회의 내시기 바랍니다. 대동제 때 열리는 수많은 행사들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단연 연세교육방송국 YBS의 숲속의 향연과 연세대학교 응원단 아카라카가 주최하는 아카라카를 온누리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숲속의 향연은 국내 유일의 야외 방송제로 매년 푸르른 5월에 청송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숲속의 향연, 이른바 숲향에선 연세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상영되는데요. 각종 상품 관련 이벤트들도 마련되어 있고 유명 초대 가수들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으니 숲향을 보러 오는 관객들에겐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아카라카를 온누리에는 매년 노천극장에서 수많은 연세인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진행됩니다. 기라성 같은 가수들의 화끈한 공연과 이어서 진행되는 응원단은 평소 공부에 매진하느라 몸과 마음이 짙은 연세인들에게 카타르시스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네요. 여러분도 친구들과 격렬하게 응원을 하며 광란의 밤을 보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아둔 고민거리가 잠시나마 잊히고 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거친 액션이나 과도한 음주 등은 건강을 해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자제해야겠죠? 행사와 장터,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를 주최하는 동아리원들과 반 친구들 사이엔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끈끈한 유대감 또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모습을 지켜보는 연세인들도 아마 덩달아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축제는 물론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같이 준비하며 땀 흘리는 그 과정의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진정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겠죠? 자, 비욘세 인! 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연세인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보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비욘세인은 이것으로써 막을 내리게 됐고요. 다음 학기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욘세인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episode 2. If you have nothing better to do. Episode 3, episode 4. You just got to see some more. Episode 5, episode 6. Love, hate, and dirty tricks. Episode 7, episode 8.